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검찰 출석한 모습 영상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무슨 내용으로 조사받으러 오셨나요? 그 삼성이 먼저 말세탁 제안한 거 맞나요? 법원에서 이백수석에게 공범으로 인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징역 선고 받은 거 그냥 어떠신지. 자, 이번에 지금 검찰 출두에서 밝힐 부분, 그러니까 삼성에서 세 마리의 말을 지원받았는데 그중에 두 마리를 바꿨죠, 다른 말로. 그래서 그걸 말세탁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세탁과 관련된 부분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검찰 측에서는 말을 바꾼 것은 삼성이 지원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네. 지금 그 주장을 아니 그 묻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머니가 삼성에서 시끄럽다고 바꾸라고 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검찰이 세 번째 지금 소환을 한 것은 구속영장을 세 번째 그 영장을 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그 인신 구속에 대해서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대 학사 비리 재판에 여기서요 이대 관계자들 실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정유라 씨도 지금 이와 관련돼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정유라 씨도 일부 가담했다는 그런 그 판단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정유라 씨가 기소되는 그런 정유라 씨에 대한 재판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정유라 씨에 대한 범죄 사실 소명에 소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언제나 발부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주거가 부정해서 도주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네.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까지도 검찰에 그 부를 때 와가지고 조사를 받는 점, 즉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건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정유라 씨에 대한 이 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바로 옆에서 송환 과정을 계속 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원백 송환 팀장인데 이 박원백 송환 팀장의 후일담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신종수 차장. 네. 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정유라 씨와 비행기 타고 올 때 있었던 뒷이야기가 지금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사진 안에 있는 그 네, 중년의 남성 네. 가방을 끼고 가방을 메고 있는 저분이 바로 박원백이라는 법무부 그 송환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도피 중인 범죄인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때 저분이 항상 옆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정유라의 경우에도 이번에 덴마크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정유라는 어쨌든 그 젊은 세대잖아요. K-POP을 즐겨 듣더라. 그러면서 네. 뭐 그 팀장님한테 불편한 일 안 할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취재진이 엄청 많이 지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입장 얘기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 안 하겠다. 이렇게 당시에는 본인한테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취재진이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술술술술술술 막 엄청나게 네. 저 보신 바와 같이 기자회견에 가깝게 얘기를 많이 해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그 덴마크 구치소에서 딱 만났는데 TV에서 봤을 때보다 되게 정유라 씨 좀 통통해진 것 같다 그랬더니 감자가 원인이었습니다. 네. 덴마크 구치소에서 정유라 씨가 이제 뭐 구치소에서 나온 밥인 것 같은데 감자를 많이 먹어서 살이 좀 쪘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저 처음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세 번째 검찰 출석하는 화면 보니까 첫 번째 검찰 출석할 때보다 정유라 씨가 좀 살이 좀 많이 빠진 듯한 야윈 듯한 모습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살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박원백 송환 팀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찾아봤습니다. 과연 해외에서 범죄 인도자들이 올 때 항상 이 박원백 팀장이 있었는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이 아니라 언제 어디선가 해외 범죄자가 들어오면 항상 이 사람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섬나 씨가
귀국할 때도 이 박원백 팀장이 신병을 데리고 왔었고 또 패터슨 이태원 살인 사건의 가해자죠. 패터슨이 송환될 때도 또 사진에 지금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범죄인을 해외에서 인도를 할 때 그 네. 인도하는 이제 송환 그러니까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송환되는 이 범죄인들과 이제 늘 같이 하는 이렇게 보면 해외 출장을 자주는 가지만 좋은 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범죄인을 데리러 가는 뭐 이제 좀 특이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범죄인 인도가 좀 잦았지 않습니까? 그 유병헌 씨의 딸인 지금 저 화면에 또 나오고 있죠. 패터슨 패터슨을 데려오는 장면이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지금 옆에 손을 잡아 끄는 저분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송환 팀장. 박원백 씨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섬나 씨도 들어왔고 유섬나 씨가 들어올 때에도 같이 모습이 잡힐 건데요. 화면은 지금 여긴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이 저렇게 해외에 가서 직접 그 범죄인을 인도 받아서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은 이 대한민국 그 국경을 벗어나서는 이 그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된 나라에 가서는 이 범죄인을 인도 받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송환 팀장이 직접 그 해당 국가까지 가서 범죄인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법무부에는 송환 팀장이 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나요? 왜 저 사람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팀장은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범죄인 인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국가에서 일단 신병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신병 확보한 이후에 인도가 결정이 돼야만 우리나라에서 송환 팀장이 가서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에 그렇게 뭐 그 한 20여 건 정도 이렇게 출장을 간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1년에 한 20건 정도, 20명 정도의 범죄인이 인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환 팀장, 저희가 일반인들은 참 생소한 그런 일이어서 저희가 뉴스로 한번 다뤄봤습니다.